뭐야 뭐? 월드컵 한대기 비추. 어. 3월 말이면 모든 스케줄이 편해질 줄 알았으나 추가 스케줄이 5월에 생기는 바람에 5월에 봄은 찾아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5월. 5월 지나면 유로인데. 유로고 그 다음은 바로 5월 올림픽. 어제 쿠팡은 터졌나요? 안 터졌나요? 궁금했는데 어제 MLB랑 그거 같이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아들이 국가대표 중계하는데 고척에 가셨습니다. 오타니는 못 참지. 아 근데 축구 너무 별로던데 진짜. 결과를 반드시 만들었어야 되는데 월드컵 예선 티켓 아시아 8.5장 이거에 너무 취하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감독은 경질됐고 선수도 사과했고 협회는 어떤 액션을 하는 거죠? 감독이랑 선수는 책임을 다 했는데 뭐가 진짜 극상인지. 원정 꼭이었으면 좋겠다.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버하세요? 지금 카메라 켜져 있어서 그러신 거죠? 아니요, 꺼져 있으면 더했지. 더우세요? 네? 더우세요? 더워 보이세요. 아, 열 받아가지고. 왜? 네? 일로 가까이 오세요. 사람 좋은 척이라는. 사람이 좋아요. 원래. 아 좋죠. 그러면 알 있는 한가? 아 실력 있어요. 실력 있어. 이걸 제가 구차하게 말해야 되나요? 이거 이제 햇빛 받으면 선글라스로 변한다요. 진짜? 네. 변색 렌즈 뭐 이런 거여서. 어 진짜? 좀 멋쟁이 안경으로. 어, 햇빛에만 어, 반응이. 밤에 카 들어갈 때 이런 걸 쓰고 가겠다. 브라운도 있고. 오! 아, 눈 좋으세요? 많이 안 좋으시고. 네 맞아요. 운전하려면 밖에 비 엄청 오는데 지금. 그 어? 오실 때 오셨어요? 올 때 조금씩 오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폭풍이에요. 어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눈 오는 건 아니겠죠? 네, 비인 것 같아요. 태풍 같아, 바람 불면. 오. 아 여러분 조금 오버할 수는 있잖아요. 거의 진짜 폭풍. 바람이 엄청 불어요, 맞죠? 날씨 춥던데? 또 한 세 번째 뵀다고 또 이렇게 또 친근하네. 안경이 늘어났나 보라고요?
아, 괜찮. 무슨 소리예요? 아니, 왜 자꾸 근데 배디 살로 놀리시는 거예요? 제가 다 발끈시키네. 아. 근데 살짝 요요가 조금 왔죠. 많이 왔어요. 카타르 갔다가. 아, 거기서 지금, 입 터지셨구나. 네, 거기 양고기가 있는 나라니까. 근데 또 시차가 바뀌면 또 감에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 패턴이 네.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시차 조금만 건드려주면 그렇지. 사람 자체 생체가 지금 우리가 딱 이렇게 해놨는데 네. 뭐 톡 이렇게만 해도 네.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 야식을 먹을 수밖에 없고. 감사합니다. 서로 그루밍이 발리와 서로 그루밍이 아, 감사합니다. 시차에 살찌는 게 금시초문이라고? 해외를 많이 다녀보시면 알게 됩니다. 아, 지금 이분들은 안 다녀봤다고 지금 뭐 네? 하시는 거예요? 네. 대부분 안 가셨을 것 같은데. 금식초분. 승무원들은 안 치냐고? 그러네. 지금 그러면 두 분 더 오셔야 돼요? 왜? 이렇게 왜요? 순서대로 해요? 이름? 아, 뒤에는 아 뒤에는 아. 같이요 둘이 아, 힘드시겠다. 유지의 정리 그렇죠? 네. 많이 먹는다고 안 힘든 게 아닌데 다들 힘든 걸 모르더라고요. 하루 종일 목을 쓰면 여러분 힘듭니다. 우와 기초적인 기술로 왜 우와를 뭔가 화질이 좋은데요? 아니 뭔가 저는 방송 카메라로 이런 거 하니까 좀 신기해. 좋은 거 아닌데? 아니에요? 네. 저는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아 핸드폰으로 그럴 수 있겠. 아침 메뉴 월드컵? 잘 지내셨어요? 네.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작관님도 좀 뭔가 더 작아지셨던데. 일부러 큰 옷 사니? 아니면 샀는데 입다 보니까 점점 작아지니? 그게 아니라 원래 이 사이즈예요. 엑스라지인가요? 보통 어깨선이 어깨선이 여기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좀 오버핏이면. 너 어떻게 어깨선이 여기 있냐? 거의 불주사다. 팔꿈치선이야. 팔꿈치선. 어? 엘보선이야. 그 정도면. 원래 오버사이즈 입으면 이렇지 않아요? 물어보는 거야? 무슨 일반? 사이즈라고? 어?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와주기로 하셔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덕분입니다. 감사하게 또 아닙니다. 바쁘실 텐데 아니에요. 그래서 오라버니가 이제 또 파리올림픽 하실 거잖아요. 그때도 네. 또 노리고 있습니다. 뭘 노려요? 그 뭐 한 아 DJ 자리 아 이틀 정도 파리 3일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파리 때는 파리 넘어오셔야죠. 아 뭔 소리세요. 웬 네? 파리를 가요 제가. 네? 아 항상 제작자한테 얘기하는데 우승 리워드로 아~ 네, 이런 국제 대회 현장 출장을 걸어라. 어머. 월드컵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월드컵 때 올스타 팀에 한번 갔으니까 매번 올림픽이든 뭐 아시안컵 때도 좀 알아 막 이랬는데 항상 가성비가 똥망이다. 예산이 부족해요. 아 저번 시즌 때 우승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운이 안 올 것 같아요. 아 모르죠. 깜짝 놀랐어. 나 어디까지 나갔지? 본방이? 올스타전 두 경기 예선. 올스타전 아 올스타전 네. 결승전은 아직 안 하고? 네 아직 안 했어요.
나 왜 본방 안 보냐고? 방송하니까. 어제 배텐 했잖아요. 어제 아닌가? 수요일에. 수요일에 배텐 하지 않았나? 수요일 생. 네, 수요일에 배텐 했잖아요. 물론 웨이브로 다시 보면 됩니다. 예. 오프닝부터 갈게요. 예전에 거기서 그때 이슈 터졌을 때 아 이제 진짜 본방을 다 봐야겠다 그러고 봤는데 한 2주차에 보다가 못 보겠다. 재미없어서요? 아니 재미없어. 아, 왜냐면 난 다 봤으니까. 아 맞지. 네. 난 다 보고 어차피 생방송 다 봤는데 하이라이트잖아요 저한테는. 아 그쵸. 네. 근데 실제로 보는 게 더 재밌어요. 네? 실제로 보시는 게 더 재밌어요. 아 저는. 그럼요. 왜냐면 결과를 다 아니까. 물론 결과를 까먹을 때도 있어요. 어? 저랬었나? 하도 많이 하시니까. 23일 토요일 내일 오프닝입니다. 인터뷰를 하는 양인데 경기 끝나고도 한 2시간 이상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돌아가면서 하는. 그거 너무 힘든. 그리고 또 다 울면서 하고. 그러니까. 숙보. 고단백. 아침 식사. 숙보. 고단백 아침 식사를 하면 혈당, 뇌 건강에 도움.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KC의 굿모닝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속보 고단백 아침 식사를 하면 혈당 뇌건강에 도움이었습니다. 자기관리 끝판왕으로 불리는 유재석 씨가 놀면모하니에서 계란 프라이, 고등어, 닭가슴살 소세지, 현미밥, 김 이렇게 고단백 식단으로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한결같은 몸매를 이렇게 잘 유지하고 체력도 굉장히 좋고 비결이 아침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항상 다이어트를 평생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먹는 패턴이 무너지는 것의 시발점이 항상 아침 식사더라고요. 아침은 어떻게 먹느냐? 예, 먹느냐? 안 먹느냐? 아침 안 먹고 점심, 저녁 이렇게 딱 두 끼 먹고 자야지 라고 하면은 그냥 점심이 아침이 돼요. 예, 그래서 야식까지 먹고 그럼 이제 유럽 시차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아침을 제대로 먹고 예, 가는 게 낫다. 예. 아침을 거르고 점심 저녁 두 끼를 드시는 분들 이게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또 아침 챙겨 먹는 게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특히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지는 시간대가 아침이라서 아침을 고단백으로 챙겨 먹으면 하루 종일 포만감이 높아져서 식욕 조절에 도움도 되고 결국 살도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귀찮다고 거르지 마시고 활기찬 아침을 열기 위해서 부지런히 아침 식사 챙겨 드시고 뭐 아침 시간이 그 보통 사람들의 아침과 똑같지 않을 수도 있죠. 시차가 베테랑들은 대부분 이제 야근을 많이들 하시고 새벽에 잠들고 그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점심 때가 아침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어나서 드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이 아침인데요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맛있는 얘기를 오늘 좀 해야 되거든요. 월간 토요일 새 코너 먹방 월드컵을 하려고 합니다. 음식 메뉴 후보를 놓고 치열하게 아무 말 토론할 텐데요. 코너지기로 딱 맞는 분 소화비만 주신 먹자랄 일조 아저씨를 게스트로 모셨는데 어떤 말로 서로 의견을 반박하고 회유할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그 대본에 있어서 읽었습니다. 예, 굉장히 무례한 그 의학적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뭐, 저한테 많은 분들이 하시는 뚠뚠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오히려 덜 무례한데, 수아비만 출신, 예, 의학적 용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무례한 건데, 그만큼 저희 작가랑 일주어터님이, 호형호재하는 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의견 참여 가능하고요. 무료인 고릴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베테는 카카오 TV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저희 잘 몰라요.
아니 저는 뚠뚠 이런 거보다 소화비만이 더 좋은데? 더 좋아요? 네, 그래요? 더 의학적이에요. 놀란 일자 몰라요. 그러네. 서운하네. 마팔사인데. 그러니까 잘 몰라요. 서운하게. 아니 무슨 밖에서 만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여기서 본 게 다행이야. 근데 소화비만 얘기 그때 누구지? 제가 엄청 자주 해요. 김풍 작가님이랑 엄청 했잖아. 아 맞아. 왜냐면 둘 다 소화비만이니까. 아 맞아. 막 오셔가지고 되게 많이. 전 아니에요. 어, 언제 좀 찌셨어요? 저는 이제 9살? 그 정도면은. 그 소화예요? 아 소화비만 태어날 때부터 아닌가? 아 그거는 저는 4살 때부터 쪘거든요. 어. 네. 저는 보통 몸무게로 태어났거든요. 아. 전 약간 우량아로 태어나서 어. 잘 버티다가 9살 때 무너졌어요. 유아비만이라고. 아 원래 앉은 체질로 평생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날 무너졌어요. 그 월에. 너무 옛날 얘기다. 국민학교셨어요? 네. 광고 콜 주세요.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야 이거 또 써먹는구나 BGM. 공신력은 없지만 먹부심은 있다. 설득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웃긴데? 야, 이 삐지 돌려막기 이거 완전 파묻었다고 생각했는데. 아 옛날 쓰던. 와 이게 다시 돌아왔네. 좋아하시는데요 다들? 네, 갓부금. 눈물이 왈칵. 눈물이 왈칵. 광고 콜부터 다시 해주세요. 네.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공신력은 없지만 먹부심은 있다. 설득을 하다 보면 군침이 돈다. 맞잘할 두 남녀가 재미로 펼치는 자강 두둔 월드컵. 월간 먹방 월드컵. 배텐 월드컵 리뉴얼 월간 특집으로 먹방 월드컵이 돌아왔습니다. 함께할 게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신과 함께 마피아 게임 스페셜 DJ를 거쳐서 고정자리를 꿰찬 먹자랄 게스트 일주어터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화비만 출신 오늘은 90kg 일주어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90kg예요? 예예예. 예, 예. 아, 바로 항상 까고 갈 거예요? 어, 예. 어. 저는 뭐 이제 고정도 됐겠다.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겠다. 예. 예. 저는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작진이 황급하게 손을 저한테 막 무리하게 예, 제 면상에 내밀고 PD도 배디도 까주세요라고 PD창에다 쓰고 있는데 어, 싹 차단이에요. 근데 PD님 되게 적게 나가실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PD는 딱 그 어떻게 보면 표준 몸무게? 아~ 92년생 남자의 표준, 평균 딱 이 정도 사이즈고 메인 작가는 조금 나가고 뭔 소리 있어요? 메인 작가 좀 나가요. 어 진짜요? 네, 키에 비해서. 저 반일 것 같은데. 예, 그렇죠. 키가 있으니까. 예, 그렇고 무례하시네요. 막내 작가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무슨 문제? 예. 너무해. 예. 유아 사이즈를 입어야 돼요. 진짜. 아, 보통 어깨선이 어깨로 어깨 끝에 닿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메인 작가는 아니 막내 작가는 항상 별명이 뼈 작가인데 엘보까지 와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좀 있고 팔이 너무 가늘어요. 특히. 예. 그리고 술을 너무 금방 취해. 아, 못 드시는구나.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해야 되는데 네. 일주어터님이 많은 가르침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3월부터 이제 월간 코너 고정 멤버인데요. 배텐 고정 합류 소감, 공식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아 끊임없이 두드렸더니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신과 함께 마피아 스페셜 DJ까지 해가지고 쭉쭉쭉쭉 이제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네, 맞아요.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요. 사실 스페셜 DJ 때 아, 큰일 났다.
왜요? 아, 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뵙는 거겠구나 했는데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오히려 저희는 출연하신 분들이, 아, 이거 좀 위험하지 않았나? 너 좀 내가 못하지 않았나? 이런 분들을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아, 뭐 훈련시키고 싶은 건가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그루밍 라디오라가지고. 아, 저희가 것... 서로 잘하잖아요. 그렇죠. 아, 서로 그루밍. 먹그루밍. 네. 예, 그런 것도 좋아하고, 위험한 것도 좋아하고, 예, 또, 제작진이 힘들어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자, 제작진이 저의 요요 기원을 위해 만든 코너고, 제가 그 2022년이랑 23년, 딱 2년 동안 조금 정상 몸무게 근처까지 많이 갔었어요. 오, 네. 예, 그랬다가 다시 이제 2024년 초에 급격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저는 돌아가려고 몸부림 중인데 PT도 시작했어요. 어, 네. 예. 주 몇 회 하세요? 주 3회 정도. 오, 진짜요? 예. 엄청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저 확실하게 빼야 되는데 예. 오히려 이러다가 다시 튕겨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잘못 건드려가지고. 도박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 코너가 이제 저에게 좀 방해가 될 텐데 먹는 얘기는 자신 있으시죠? 아, 사실 좀 선입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또 이 대본 받다 보니까 열정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진심이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먹는 철학이나 좌우명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사실 저는 제 몸무게에 비해선 적게 먹는다. 아,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하셨죠. 그렇죠. 아무도 안 믿어서 맨날 얘기해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저 철학이 있어요. 1인 1메뉴는 안 된다. 아, 저랑도 같아요. 그게. 1인 1.5 정도는 해야 된다. 아, 그, 딱 그겁니다. 그렇죠. 이게 내 말, 근데 이게 오버예요? 아니,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가장 행복한 숫자 1.5거든요. 아, 그렇죠. 예. 둘이서 3개는 시켜야 된다. 예. 기업, 경제계, 재계에서도 150% 성장만큼 행복한 숫자가 없어요. 아, 그렇죠. 예. 100%는 뭔가 조금 아쉬워. 그렇죠. 네, 150은 뭐든지 120에서 150. 이 정도 숫자가 가장 환상적인 숫자고. 그렇죠. 200% 하면 뭔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두 배는. 제 말이 정확하게 예. 그 말입니다. 업계에서도 두 배 성장은 뭔가 불안합니다. 예. 건전하게 성장한 느낌이 아닙니다. 둘이 그루밍 장난 아니냐. 예. 그럼 150kg 가자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역시 일주일 타는 최악의 세대랑 궁합이 좋다. 자, 김풍이랑 친하니까, 그죠? 아, 맞죠. 김풍이랑 네. 잘 맞으니까 저랑도 잘 맞는 거예요. 예. 어, 풍 작가님, 뭐 그렇게 말씀하냐. 하시던데요? 뭐라고요? 뭐 베디를 막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던데. 아, 저를 잘 얘 뭐라고 얘기하는? 뭐 친하다고 얘기 안 하시. 친하다고 얘기 안 한다고? 오, 그래요? 실망인데. 어, 정환이가 안 되겠네. 풍이는 만나자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안 만나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바빠요 제가. 예. 그래서 조만간 또 만나려고 합니다. 예,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예. 문제는 이제. 저번에 만났을 때 살이 최저로 빠졌을 텐데 이번에 다시 확 쪘을 때 만나가지고 아 풍 작가님은 살 얘기하네요. 아 진짜. 아 제가 저는 아, 아. 지금 김풍을 신경 쓰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제가 문제지. 그 자격지신 것 같은데요. 자 먹방 토론 하다 보면 이제 저랑 의견 충돌 생길 텐데 뭐 전혀 쫄지 않고 할 말 다 하실 것 같고 그죠? 그런가? 그죠? 저희가 근데 마피아 할 때 조금 나쁘지 않았어요 둘이. 그렇죠. 그렇죠. 맘대로 하셔도 돼요, 저한테는. 예, 그럴 예정입니다. 예. 최악의 세대 7, 8년생 김풍 씨랑 하듯이 하시면 되고요. 먹는 건데 충돌이 왜 생기겠냐고 하시면 되는데. 네, 선입견이시라니까요. 예. 그것도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 먹는 건 웬만하면 이게, 비만러들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이 먹는 사람들, 예. 먹보들은 살짝 먹는 거에 대해서 관용적입니다. 톨레랑스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것도 훌륭하지.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아 토론이 아니라 뭔가 토의처럼. 그렇죠. 화기애애하게. 톨레랑스가 있어요. 예. 메뉴 뭐 있겠네. 그래 그것도 시켜?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누가 얘기합니까? 예. 돈레랑스라고 하신 분이. 자 먹방 월드컵 일주어터 씨 고정 소식에 돼지와 싱글님. 코너에 딱 맞는 게스트네요. 음식 토론으로 3시간도 가능할 듯. 2470kg님, 베디 요요기원 겸 월드컵 부활 기념으로 먹으면서 진행합시다. 그래서 저도 먹드컵이라고 이랬네. 제작진한테 그러면 먹으면 언제 먹냐 그랬는데 반숙란 하나 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첫 방부터 뭔가 좀 잘못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호불호 음식은 어떠세요? 민초, 하와이안 피자, 고수? 하와이안 피자 고수는 좋아하는데 민초는 솔직히 안 먹어요. 아 별로? 드세요? 저도 민초, 반민초고요. 아 진짜요? 반하와이안이고 저는 약간 강경파예요. 아, 네. 고수는, 고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걸 이제 오랜 세월 봤기 때문에 존중하는데 저는 못 먹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예. 향신료 센 것도 못 드세요? 근데 중동 가면은 저 좋아하거든요. 네네. 양고기 향신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향신료 양념 같은 거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데 고수를 좀 못 먹어요. 예. 그렇고 상한 건 드세요? 상한 거. 상한 거요? 신 거, 신 거. 어,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정도. 어, 저랑 잘 맞네. 저도 그런 것까지는 안 먹어요. 아, 진짜요? 예. 자, 지금은 다이어트 중이에요? 아니면? 아, 아닙니다.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도전한 다이어트 뭐 있어요? 아, 제가 요즘에는 혈당 관리를 좀 관심이 가져서 혈당 관리 다이어트를 거의 2주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팔에 그 기계 같은 걸 부착한 지 2주가 넘었었는데 지금 딱 떼고 오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혈당 관리를 2주 동안 하니까 되게 몸무게보다 더 무서워요. 왜요? 혈당이 높게 나오면. 나 당뇨인가? 바로 오는 거지. 아, 그러니까 혈당 다이어트라는 게 혈당을 낮추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혈당이랑 다이어트 무슨 관계가 있을까 했는데 혈당 낮추려면 일단 채소를 많이 먹고 좀 많이 걸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그게 어쨌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건강한 삶을 좀 2주간 살았다.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눈바디라든가 맞아요. 그런 몸무게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의학적으로 이제 혈당. 잘못하면 이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진짜 건강과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그쵸? 있는 거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고강도 운동을 하면 혈당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걷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천천히 걸어도? 네. 완전. 아, 걷는 게 진짜 좋아요. 아,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진짜 맞군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 항상 얘기하는 게 꼭 그 걷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아침에 혈당을 너무 올리면 되게 안 좋다. 이러거든요. 맞죠, 맞죠. 그래서 들을 말합니다. 자. 매주 이 시간은 음식 관련 주제로 베테만의 먹방 랭킹을 정했는데요. 음식에 일가견이 있는 저희 둘이 아무 말 토론을 하면서 1등을 정해보겠습니다. 원하는 음식 관련 월드컵 주제가 있으시면 베테 홈페이지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선물로 치킨 6팩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또 1조터님이 베텐 패밀리를 합류하셨는데 저희 패밀리는 뭐 월간이든 주간이든 상관을 안 합니다. 네. 회식에 필차 마셔야 돼요. 진짜, 예. 진짜예요? 예. 그래서 월 1회 나오는데 회식은 2회 나와야 될 수 있어요. 아, 1보다.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예. 아, 요요 기원이 진짜 이루어지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괜찮으시겠어요? 예. 저는 괜찮죠. 아. 예. 그리고 또 베텐 어차피 방송하러 오시는 날에 저희는 보통 저녁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때 합류하셔도 되고요. 네. 예. 그건 회식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건 식사. 아, 네. 예. MT도 가요, 저희는. MT 싫어하세요? 아, 아직 계약서를 안 썼는데. 어떻게 무슨 계약서요? 저희 뭐 계약서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계약서 없어요. 아, 예. 예. 저희 그냥 땡스타에 올라가면 끝이에요. 예, 공증 같은 거 없습니다. 네. 해외로도 갑니다, MT. 심지어. 다 내주시는 거예요? 숙소는 제가 내드립니다. 근데 진짜예요? 숙소는 내드려요. 아. 막내 작가 안 가봐서 모른다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아 회식이랑 MT 숙소는 제가 해결해드립니다. 예 비행기 값은 안 내드려요. 예. 진짜예요? 예. 형은 입 닫고 지갑 열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먹방 월드컵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아침 메뉴 월드컵.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후보군에 올라온 8개 음식 중 최고의 아침 메뉴 단 하나를 정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후보 발표합니다. 아침 메뉴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번 김밥. 후보 2번 길거리 토스트. 후보 3번 시리얼. 후보 4번 해장국.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번 땡모닝. 후보 6번 미숫가루. 후보 7번 한식 백반. 후보 8번 삶은 계란. 톤 좋네. 아 진짜? 예. 아니면 톤이 아니 감사합니다. 톤이 그 국군의 날 서해군 여자 중령님 같아요.
가끔 보면 아니 이 BGM이 되게 날 뭔가 경건하게 만들었어. 야, 이게 뭐라고? 저 출신 성분이 프로잖아요. 프로 방송인이다 보니까 아 진짜 웃기네. 아주 굳건한 명성이었어요. 그죠? 일장군. 아, 예, 뭔가 신뢰도가 팍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디 여론조사에서 조사한 것 마냥 후보들이 쟁쟁한 후보들이 있어요. 아 예전에 진짜 이거 이런 삐지를 까는데 이전에 이 삐지를 썼거든요. 네네. 이 삐지 쓸 때 항상 희말이 없이 해가지고 아. 제가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마음에 쏙 들어요. 아니, 예, 뭐 국군의 날 그 같이 딱 사회 볼 때의 느낌. 예. 하나 왜냐고 하시니까. 아무튼 아침을 드세요? 저는 사실 안 먹습니다. 어. 네, 저는 안 믿으실 수도 있겠는데 네. 안 먹고 공복 운동을 합니다. 공복 운동? 네, 공복 운동 네. 하고 와서 점심을 먹죠. 어. 네. 공복 운동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래도 꾸준히 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또 축구도 하고 있고 공복에. 어쨌든 근데 어쩌다가 점점점이라고 하시는 건데. 아 근데 여러분 소화비만들이 살을 빼는 게 힘들어요. 아. 그리고 소화비만들은 무조건 아침을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왜냐면 이미 식습관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저는 몰아먹는 스타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상 체중이신 분들한테는 간헐적 단식이 되는데 저같이 비만인들한테는 그게 그냥 간헐적 폭식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엘리트니까 네. 딱 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알면서 먹고 어릴 때부터 이제 엘리트 먹보셨기 때문에 네네. 죄송합니다. 그 아침을 먹고 이제 찌는 분들이 있고 아침을 안 먹고 찌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공복 운동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의사들이 또 얘기하거든요. 예. 네. 자, 아침 드세요? 저는 요즘 먹습니다. 오. 요즘 저도 이제 운동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운동도 하고 트레이너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좀 담백하게. 오. 예. 그래가지고 계란도 많이 먹고. 예. 그리고 순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먹는 순서? 예. 채소를 먼저 먹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식사를 할 때 코스 요리 보면 샐러드가 먼저 나온 이유가 있는 것처럼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좀 계란 같은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뭐 과일 같은 걸 먹어라. 예. 그리고 배가 너무 부르면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혈당 관리 측면에서도 예. 그렇게 드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문제가 많이 먹어요, 아침부터. 먹으면. 아. 예. 그러니까 아침을 뭐 식욕이 별로 없어서 적당히 간단하게 먹고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일단 시작하면 네, 항상 제대로 먹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문제. 아침을 든든하게 드셨으니까 점심을 좀 적게 드세요? 그렇진 않죠. 네, 금방 소화가 되기 때문에. 몇 개의 진심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좀 나쁘지 않다고 트레이너 선생님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5시간 정도 아니면 4시간 정도 그 정도 간격을 꼭 두고 그 사이에는 공복을 유지해라. 맞아요. 그럼 싹 꺼지잖아요. 네. 그럼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아침 메뉴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번 김밥입니다. 예. 소금과 참기름으로 맛을 낸 밥을 단무지, 달걀, 햄 등 속재료를 넣고 김으로 말아 한입 크기로 썰어낸 음식입니다. 아 설명하니까 진짜 맛있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김밥은 그냥 하나로 통째로 김밥 이렇게 봤던 건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제 내용물을 쫙 설명하니까 그리고 소금과 참기름으로 맛을 낸 밥을 여기서부터 이미 맛있어. 이미 침이 싹 고이는데 이미 밥에 이것만 해도 맛있는 거지. 자 김밥에 대한 찬성 의견은요. 예. 맛있고 영양가 좋고 간편하고 한입에 쏙 넣기 좋아요. 정신없는 아침 핑거푸드로도 가능하고 탄단지 밸런스도 좋아요. 요즘 김밥 종류가 워낙 많아서 매일 다양한 맛으로 골라 먹을 수 있어 질리지 않아요. 반대 의견은요? 네. 두 분은 김밥 한 줄로 배가 차나요? 우리한테 이거 누가 쓴 거야? 우리한테 받는 거야. 자, 만들어 먹을 땐 식자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속재료 준비하는 게 은근 번거로워요. 김밥 만드는 시간이 있어서 아침에 김밥 사 먹으려면 대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아 이게 김밥을 만들어 먹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맞아요. 재료 준비하고 이걸 말고 이게 예전에 소풍 갈 때 엄마 새벽 일어나시잖아요. 진짜 힘들게 하신 거고 요즘 이거 나를 위해서 한 줄 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 맞아. 예 보통은 열댓 줄 말아야 사실 말이 되는 거거든요. 준비하면 그리고 뭔가 잔치 음식 느낌이잖아요. 뭔가 그렇죠, 한번 그렇죠. 집에서 만들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결국은 사 먹어야 될 텐데 사 먹는 김밥의 재료가 정말 이제 좋은 곳을 또 찾아가야 된다 이런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예 그건 조금 비약 아닌가요? 그런가요? 예 뭔가 아니 뭔가 편의점에도 김밥이 요새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진실하게 뭐 그렇게 먹어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건강한 재료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주는 집이 있으면
왠지 한 줄만 먹게 돼요. 아. 근데 편의점에서 사거나 김밥 체인에서 사 먹으면 많이 먹게 돼요. 이상하게. 무슨 논리죠? 그렇지 않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뭔가 건강에 정말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하면은 그래 한, 건강을 위해서 한 줄만 먹자. 근데 아, 그냥 맛있게 만든 그렇게? 것을 먹을 때는 이미 마음가짐이 세 줄 먹어야지 이러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어 진짜요? 저는 뭔가 건강하게 먹는 거니까 죄책감이 덜해서 두 줄 먹을 수 있고 뭔가 프랜차이즈 김밥은 좀 뭔가 즉석식품 같지 않나 하면서 한 줄만 먹게 되고 어,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네. 톨레랑스를 갖겠습니다. 드디어 갈라섰다라고. 누가 세 줄을 먹냐. 전직 분식집 아들내미라고. 어 진짜예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예전에 이경규 선배님이 잠깐 했던 그 압구정 쪽에 시작된 그 김밥 체인이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거에 이제 있었는데. 어, 그거 속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퇴직금 다 때려받고 예. 네. 그거 장사 시작하셨다가 금방 망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이경 선배님이 딱 한 번 그 가게 와서 사인을 해주고 아 장사 잘하세요 이러고 아 이러고 가신 다음에 소식도 없고 어... 네. 그리고 빚을 많이 떠안았습니다. 김밥 떨어뜨려야겠는데 좀 슬픈 소식 사연이 있네. 네. 근데 그 체인을 하려면 이제 식재료뿐만 아니라 그 그릇이나 이런 것도 다 아, 인테리어를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아, 그런 것들 거기서 제공된 걸 사야 되거든요. 접시가 좋아요.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상표 이렇게 인쇄되어 있어요? 그럼요. 바닥에 그 이경규 선배님이 딱 붙어 있죠. 네. 사인을 딱 한 번. 자 그러면 다음 후보. 네. 후보 2번 길거리 토스트입니다. 버터로 구운 식빵 사이에 양배추, 당근, 양파를 달걀물에 부쳐서 넣고 설탕과 케첩을 뿌려서 만든 토스트 샌드위치. 설명, 설명이 진짜. 설명 위험한데. 그러니까 네. 말하기 전에 설명부터 그러니까. 이미 맛있어가지고. 자, 찬성 의견입니다. 탄단지에 채소까지 포함된 완벽한 아침 식사 아닐까요? 흰 우유랑 먹는다면 설탕의 달콤함도 중화되어 죄책감도 사라지죠. 아, 먹을 줄 아는 분이네. 이게 우유랑 최고예요. 자, 지하철역 입구에서 나는 바다 냄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고요? 그냥 간다고요? 양배추 계란 지단 위에 뿌리는 설탕과 케첩 콤보는 하루를 즐겁게 해줍니다. 땡지밀도 같이 마시면 금상첨화. 어... 아 이게 땡지밀이랑 잘 어울려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땡지밀이랑 먹으면 나쁘진 않은데 네. 좀 맛있는데 우유가 제일 그냥 흰 우유. 예. 근데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땡삭 토스트가 네. 한창 유행이어서 그 이 길거리 토스트보다 땡삭을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좀 거의 비슷한 느낌이 있죠.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거랑 뭐를 많이 드셨어요? 마시는 건? 저는 그냥 콜라를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액상과당으로 찐 살이기 때문에 그냥 우유는 먹지 않았죠. 그거는 최고 존엄이라서 어차피. 그거랑 들 건 없죠. 소화 비만 납득하셨다고. 역시 엘리트는 다르다. 다행입니다. 예, 엘리트 비만러. 자 그러면 다음 반대 의견. 토스트 반대 의견. 채소의 함량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쓴 거 아닙니다. 길거리 토스트는 너무 달아요. 아침에 단 거 먹으면 혈당 올라갑니다. 바쁜 아침 이동 중 한 손으로 들고 먹기엔 크고 불편하지 않나요? 속이 너무 꽉 차 있어서 바쁜 아침에 빨리 먹기도 힘든 음식입니다. 와 이건. 핑거푸드의 대명사인데. 아, 근데 김밥이랑 비교하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김밥은 이렇게 먹는데 샌드위치는. 그렇죠. 김밥보다는 그립감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토스트가.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종이 호일. 예, 이렇게. 그래가지고 쓱 뭐 베어 먹는 것도 나쁘지 않고. 네. 예, 그리고 종이컵에다가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커팅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들고 갈 수 있게 편하게 해주십니다. 아 근데 저는 이게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길거리에서 뭘 먹는 걸 좀 못해요. 아 왜요? 왜냐면 길거리에서 지나가면서 저러니까 살쪘지라고 쳐다보는 것 같아 나를. 그래서 보면 김밥은 주머니에 숨겼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네. 토스트는 이렇게 아예 대놓고 먹어야 되니까. 아 맞다 맞다. 저는 김밥이 좀 더 숨길 수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역시 성골 로얄로드를 걸어서 저는 뭐 소아비만 출신으로서 길거리에서 많은 놀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좀 연구를 해왔다. 예전에는 이제 야만의 시대다 보니까 함부로 남의 몸매를 가지고 놀리고 그랬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요즘은 그냥 속으로 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뭔가 속으로 그렇죠. 욕할 것 같은데 눈만 봐도 알아요. 욕하고 있구나. 예. 저 그 사실 그 골대녀에서도 네. 이제 일주어터님은 거기서 엄청 열심히 훈련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중계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훈련하는 걸 이제 기다리면서 밥차들이 많이 오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정말 식사를 해야 되니까
식사를 해야 돼서 하고 또 일주어터를 응원합니다. 뭐 이런 버스 그 푸드트럭 같은 게 네네네. 오면 거기서 하나 받아서 네네. 하나 아, 받아야죠. 드시는구나. 그럼요. 왜냐면 거기서 오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오시라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MC가 먹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작가들이 그렇게 오빠 그러니까 안 맞지. 아니 지금 밥을 하나 먹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먹었는데 네. 그러니까 살이 쪘지. 내가 이건 뭐 서운하거든. 어? 10개 먹었대? 네. 그렇습니다. 아 요즘 좀 그 카트라 갔다 왔더니 아. 예전에 맞추는 자켓이 좀 껴요. 아. 네. 자 그러면 다음 후보. 네. 후보 3번 시리얼입니다. 곡물로 바삭하게 만든 시리얼을 찬 우유에 말아먹는 아침 식사입니다. 찬성 의견 우유만 부으면 준비 끝. 바쁜 현대인이 아침에 간단히 빨리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입니다. 우리 집 댕댕이는 사료 먹고 나는 사료같이 생긴 시리얼 우유에 말아먹으면 유대감을 여기 서로 그루밍하네. 아니 이게 무슨 아니 토론이라고 해놓고 이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거 이걸 이렇게 포장한다고요? 내가 많이 느껴요. 아 몰라요? 아니 그럴 예. 수 있죠. 예, 죄송합니다. 아니 청소할 때도 로봇 청소기 틀어놓고 청소하면 예. 유대감 느껴지고 그걸 모릅니까? 결혼하셔야 예. 될 것 같은데요. 네? 외로우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랑 다르죠. 아 달라요? 죄송해요. 청소할 때 저만 네. 혼자 청소하면 힘든데 네. 도우미가 있으니까 네. 좋잖아요. 네 어쨌든 예. 댕댕이와 유대감을 느낄 수 있고요. 코코 그 초콜릿 네, 동그라미죠. 초콜릿 시리얼. 코코볼 이런 거랑 먹으면 진짜 비슷해요. 진짜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겠네. 같이 식사를. 자, 나름 종류도 다양해서 날마다 다르게 먹을 수 있죠. 무엇보다 설거지 거리가 많지 않아서 최고. 아, 이건 맞다. 맞아. 진짜 그릇이랑 숟가락만 있으면 되니까. 어차피 리필도 그 자리에서 하잖아요. 맞아, 맞아. 자, 반대 의견. 아무리 우유랑 같이 먹더라도 탄수화물에 설탕 범벅된 과자가 아침 한 끼를 대신한다는 건 참을 수 없어요. 시리얼은 포만감이 없어서 먹은 지 2시간도 안 돼서 배고파요. 아침부터 우유는 완전 반대입니다. 화장실 직행이에요. 아, 약간 우유랑 안 맞는 분이시구나. 아, 유당불내증이죠. 그런 분들 있죠. 말로. 예. 네. 자, 하여튼. 근데 시리얼이, 아, 근데 저는 사실 시리얼은 좀 간식 개념으로 많이 먹었어요. 소아비만 때. 그쵸, 그쵸. 초등학교 때 밥 먹고 뭔가 디저트 대신 시리얼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시리얼은 아직도 과자로 인식하고 있어서. 아, 그렇죠. 그게 우유 안 말아 먹으면 그냥 과자로 먹는다고. 맞아요. 그 시리얼을 건강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어요. 이건 그냥 우유에 말아 먹는 과자. 아, 맞죠, 맞죠. 네. 그리고 왜냐면 저도 시리얼을 건강하게 무슨 미드에 나오는 것처럼 딱 그 작은 그릇에 딱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저는 거의 다 부어 먹거든요. 한 세 번, 네 번씩. 그래서 근데 다들 그렇지 않나요? 거의 리필해서 먹기 때문에 우유는 그거 1리터짜리 하나 다 나가고. 한 번에요? 그쵸. 오, 그건 좀 심한데? 이거 좀 선 좀 그어도 될까요? 똘레랑스. 어, 그러면은, 베디는 그, 눅눅한 시리얼을 주우세요? 아니면. 딱 아, 저는 싫어요. 아, 딱 건져, 네. 바로 건져 먹기. VS가 되지도 않아요. 무조건 저는 진짜, 딱 시리얼을 해놓고, 우유를, 차가운 거를. 네. 진짜, 숟가락 들고. 오, 맛있겠다. 부으면서 이렇게. 거의 그급이에요. 그래서, 호텔 조식 같은 거 해외 나가가지고 하면은, 그 시리얼 하는 데가 멀리 있으면 내 테이블까지 오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아, 눅눅해지니까. 그 사이에 눅눅해지. 그게 너무 싫어. 들고 막 이렇게. 아 진짜. 네. 부두두두두두 와가지고. 네. 요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네요. 아니 시리얼은 눅눅한 건 견딜 수 있어요.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예. 자 다음 후보. 네 후보 4번 해장국입니다. 뼈 해장국, 선지 해장국, 콩나물 해장국 등.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후보 4번 해장국입니다. 뼈 해장국, 선지 해장국, 콩나물 해장국 등 뚝배기에 나오는 따끈한 국밥입니다. 찬성. 3대 영양소 전부 들어있고 양도 많아서 하루 종일 든든히 보낼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에 밥 말아 먹으면 빨리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다른 반찬도 필요 없어서 좋고 해장도 되고 배도 부르고 빨리 먹을 수 있어서 아침 식사로 딱입니다. 아 그렇죠. 자 반대 의견. 예. 아침에 너무 배부르게 먹으면 졸리거든요. 짠 음식 먹으면 물도 엄청 마신다고요. 양이 많아서 바쁜 아침에 먹을 시간이 부족해요. 아 네네. 이거는 조금. 자 고춧가루 들어간 해장국 먹으면 이 사이에 다 껴요. 아침 먹고 양치 못하고 가면 잘 웃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이면 반대 의견이 좀 빈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베텐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약한 인간들이 꽤 많다는 게 있으시죠. 양이 많아서 바쁜 아침에 먹을 시간이 부족해요. 이거 다 핑계입니다. 약해 빠졌어.
아, 저는 좀 빨리 먹는 편이어가지고. 그렇죠. 저도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이게 소화비만 출신들이 안 좋은 식습관 중에 하나가 빨리 먹는다. 저 소화비만인가요? 유아비만 정도로 하시죠.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A족 김밥과 길거리 토스트, 시리얼, 해장국 4개 중에 4강에 진출할 두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뭘 떨어뜨릴까요? 근데 아까 오라버니가 시리얼은 그냥 뭐 위에 먹는 말아 먹는 과자다. 과자. 라고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도 동감입니다. 좀 아침으로는 좀 이건 디저트다. 아침 식사를 하시고 먹고 먹는 거지. 그쵸. 뭐 이거를 식사로? 먹고 입가심으로 좀 달달한 게 필요할 때. 맞아요. 건강한 입가심. 바로 빈속에 달달한 거 먹으면 안 좋아요. 네. 당 올라요. 건강한 입가심이라고 보고. 네. 시리얼은 저는 진짜 그냥 진심으로도 반대. 너무 많이 먹게 됩니다. 한번 발동 걸리면 아, 이게 진짜 시간이 부족하네. 해장국보다 네, 네. 시리얼에 시간이 부족해. 네. 특히 이제 시리얼은 그 한 하루 한 줌 이래가지고 견과류들이 나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상품이라고 봐요. 왜냐면 저는 견과류를 이제 통에다가 손을 넣어서 먹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하루 한 줌 한 줌이면 이만큼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손이 크시구나. 네, 이게 한 줌인데 하루 한 줌이라봤자 이렇게 쏟으면 이거예요. 이거 아, 그렇죠, 세 모이 그렇죠. 세 모이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처럼 저도 시리얼이 딱 한 끼분이 나와야 좋다고 보는데 있긴 있더라고요. 컵으로 맞아요. 나온 거. 맞아요. 근데 그건 너무 조그맣다. 너무 작아요.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근데 그게 적정량인 거라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 보고 소름 돋는 분들 저도. 많아요. 원래 이렇게 먹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시리얼은 대부분 이제 상자로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아무리 작은 상자를 골라봤자 결국은 한 세 그릇 이상 먹게 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단 음식은 자꾸 단 음식을 땡기게 해서 시리얼은 아침에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된다. 요즘 제가 의학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들이 시리얼 안 좋다고 그러죠. 맞아요, 맞아요. 시리얼이 정말 혈당을 갑자기 확 올리기 때문에 안 좋다고. 과자라고. 그리고 채소 뭔가 채소도 없고 단백질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완전 탄수화물이죠. 그렇죠. 네, 그럼 시리얼을 떨어뜨리죠. 시리얼 일단 떨어뜨리고 네. 또 하나 떨어뜨릴 뭘 떨어뜨릴까요? 뭐 떨어뜨리고 싶으세요? 아, 난 다 놓치고 싶지 않아. 야, 매우 진지한 시간입니다. 아, 팽팽한 진짜 긴장감이 흘러요. 조용한 격렬함이 느껴지죠? 조용한 격렬함 웃기다. 예, 엄숙하고 근엄한 시간. 아, 저는 저는 해장국을 떨어뜨리겠습니다. 어? 야, 통하네. 오, 진짜로? 저 지금 아, 좀 그렇게 기분 썩 좋진 않네. 제 팔 하나를 잘라낸 마음으로 해장국을 떨어뜨린다. 아, 해장국은 매일 아침에 먹기엔 조금 그렇죠. 뭔가 술 마신 다음 날. 예. 네. 이럴 때 차라리 해장국 그리고 야식 메뉴예요. 저는 그렇죠. 술 마실 술국 시켜서 안주죠, 안주. 아,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지. 아침 식사는 조금 읍참장국. 예. 그래서 해장국에 목을 치겠습니다. 왜냐면 목을 친다고. 예. 이 그냥 국밥이었으면 저도 아. 뭐 콩나물 국밥이라든가 요걸로 한정해서 네. 어떻게든 황토정사를 했을 때 황토래. 황표정사를 했을 텐데 그 해장국이 좀 헤비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결국은 주문해서 먹거나 또 집에 있는 레토르트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조금 헤비한 느낌. 맞아요. 그래서 김밥과 토스트 정도. 네. 그리고 네. 김밥이랑 토스트는 이제 테이크아웃이 되는데 그렇죠. 해장국은 또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럼 편리성 면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좋아요. 자, 그러면 결국 김밥과 길거리 토스트가 4강에 진출하는데 1, 2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뭘 1위로 할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김밥입니다. 어, 동의합니다. 어, 진짜요? 예. 아닌 것 같은데. 길거리 토스트가 약점이 조금 있어요. 이따가 한번 얘기해보고. 네. 자, 그러면 A조 1위 김밥, 2위 길거리 토스트, 4강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황현이 손 아닙니다. 황현이 여기 콘솔 잡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걸렸어요? 네. 살짝 이제 조금 나았는데. 너무면 안 되는데. 아니. 올무면 안 되는데라고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함께하는 새로운 월간 코너 먹방 월드컵, 배텐의 뉴 게스트 일주어터 씨와 아침 메뉴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자, A조에서는 이제 김밥과 길거리 토스트가 4강 진출했고요. 두 번째 B조 대결입니다. 네, B조 후보 5번 땡모닝입니다. 햄버거집에서 아침에만 파는 한정 메뉴로 단품뿐만 아니라 커피까지 곁들여 세트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하. 찬성 의견. 아침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빈속이라 부담스러울 때 땡모닝 세트와 함께라면 속도 든든하고 부담 없어서 좋습니다. 네네. 아침엔 위에 부담 안 가는 땡모닝이죠. 두 개 정도 먹고 출근해야죠. 에그머핀의 드립커피 해시브라운이면 딱이에요. 아침 한정 메뉴라 땡모닝을 먹으면 내 자신이 부지런한 느낌이 들어요. 나 이거 진짜 완전 공감하는 찬성이죠. 자, 반대 의견. 빵은 간식입니다. 쌀을 먹어야 밥이죠. 이것도 결국 간식 아닌가요? 한국인은 아침부터 빵 먹으면 소화 안 됩니다. 키연. 이거는 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난 좀 기분이 나쁘네. 키읔 하나 써 있는 걸 굳이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같이 느끼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냉소적으로 보냈다는 거, 그죠? 예, 키읔 키읔 두 개 보냈으면 조금 그래도 부드럽게 받아들였을 텐데 네. 키읔 하나 보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이 사람이 편협하다는 느낌을 줬어요. 뉘앙스로. 예. 아,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소화가 안 되신 적이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저도 별로 네. 없거든요. 좀 아, 그러니까 요즘.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좀 느려졌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예. 그래가지고 예전 같으면 지금쯤 미친 듯이 배고파야 되는데 아직은 그래도 좀 든든한데 뭐지? 좋은 건데요? 예, 뭐지? 좋은 건 아니죠. 아, 그런가? 예, 소화가 느려진 거. 아, 예. 그래도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진 않아요. 늦게 아, 먹죠. 잠시 후에 먹자. 하긴 나이가 들면 잠도 줄어. 맞아. 시간이 많아지거든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정확하네 역시. 예. 자, 다음 후보. 네, 후보 6번 미숫가루입니다. 곡물을 빻은 가루를 우유나 물에 타먹는 음료입니다. 찬성 의견. 후보들 중에 가장 빠르게 준비 가능하고 가장 빠르게 먹을 수도 있어서 바쁜 아침에 딱입니다. 네네. 다른 음식은 씹느라 바쁘지만 미숫가루는 마시면 끝. 그리고 은근 든든합니다. 배가 안 차면 두 잔 마시면 되죠. 미숫가루 먹으면 아침 잠을 더 잘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러면 더 자다가 먹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먹고 다시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네. 먹고 다시 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반대 의견입니다. 네. 헛배만 부르고 금방 배고파져요. 성재형 요요엔 좋을지도. 가루 붓고 섞고 흔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기엔 다소 번거로워요. 믹서기를 쓰더라도 뒷정리를 내가 해야 하잖아요. 이건 그냥 음료입니다. 아, 사실 그래요? 이게 찬 우유에 하면 잘 안 섞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면 그 덩어리진 가루들이 맛있잖아요. 아, 발상이 전환이구나. 그러니까 입안에서 톡 부정적, 터지잖아요. 제가 너무 부정적이었네요. 씹을 거리가 생기고 이게 미숫가루의 최대 약점이 씹을 거리가 없다는 건데. 아, 맞네. 덩어리진 것들. 그래서 저는 미숫가루를 아예 이제 덩어리들이나 네. 뭐 견과류들과 함께 내는 그런 제품들을 되게 좋아하고. 아, 씹는 맛이 있는 걸.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엘리트는 보법이 다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반대견에 성재형 요요엔 좋을지도가 있잖아요. 좋은. 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예. 자, 그럼 다음 후보. 자, 후보 7번 한식 백반입니다. 밥과 국, 그리고 무침, 구이, 김치 등의 반찬으로 한상 채운 가정식 백반. 찬성 의견. 몸이 늙어가는데 먹는 거라도 건강하게 먹어야죠. 한국인의 밥심. 생선 구워도 좋고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좋아요. 아침은 푸짐하게 먹고 저녁은 가볍게 먹는 게 다이어트에도 좋죠. 아침을 탄수화물로 채워야 머리가 잘 돌아가서 공부든 일이든 다 잘합니다. 자, 반대 의견입니다. 예. 반찬이 팔첩이라 탈락. 저걸 어느 세월에 다 챙겨 먹나요? 백반은 사치입니다. 아침은 바쁘게 움직이면서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걸 차려 먹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요즘에. 맞아요. 예. 이런 건 사실 구내식당에 아침이 제공된다면 예. 뭐 넣을 수 있는 후보인 것 같고 혼자 사진... 살면 솔직히 좀. 이 사진도 왠지 SBS 구내식당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이렇게 잘 나와요? 이 정도는 나오죠. 오, 근데 이게 그 팔첩이라고 그래가지고 쫄면 안 되는 게 메인은 하나고 국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반찬들이에요. 그렇죠. 밑반찬이죠. 예. 이런 거는 이제 대량으로 해서 조금씩 소분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런 말씀이신 예. 거죠. 자, 어쨌든 백반 채팅창에 뭐 우승 후보다. 아, 이미 우승 정해놨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선입견이에요. 저희가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들갑 떠나신 분들이 있는데 예. 여러분이 정하는 거 아닙니다. 네. 얄짤 없으시네요. 자, 마지막 후보. 자, 후보 8번. 삶은 계란.
계란을 끓는 물에 삶은 음식으로 보통 완숙이나 반숙으로 먹는 고단백 음식입니다. 찬성 의견. 나이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서요. 계란이 딱이에요. 단백질이 많아서 다이어트하기 좋습니다. 반대 의견. 껍질 까기 너무 귀찮아요. 간단하고 영양 채울 수는 있는데 입에서 닭똥내가 나는 건 옵션입니다. 삶은 시간에 후라이에서 간장계란밥이라도 먹고 출근하겠습니다. 너무 엘리트시다. 뭐 간장계란밥? 나 이 의견 너무 좋아요. 예. 서현 씨 삶을 한 7분은 삶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7분 안에 후라이하고 간장계란밥 먹어서 다 먹겠는데? 맞지? 역시 이분도 엘리트 냄새가 나네요. 그죠? 전혀 공감을 못하는 눈빛으로 쳐다봐서 나 좀 상처받았잖아. 아, 뼈작가? 예. 네. 확실하게 한상이 차려져야 깨작깨작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막 비벼서 먹지? 아 네. 그런 스타일이시구나. 네. 자. 아 B조가 좀 약하네. 아 그래요? 네. A조가 죽음의 조다? 네. A조가 죽음의 조였다. 마치 골대녀 저번 시즌 저희 조 같죠? 그걸 뚫고 결승전까지 갔죠. 예, 결승전 때. 예. 예. 자, 비조, 백모닝, 미숫가루, 한식 백반, 삶은 계란 중에 4강에 진출할 1, 2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뭘 떨어뜨릴까요? 아, 이건 의견이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숫가루를 떨어뜨리고 싶습니다. 어? 미숫가루를? 반대 의견 마지막에. 이건 그냥 음료입니다. 아, 거기에 공감한다? 너무 공감하죠. 이건 음료예요. 그래요? 네, 이게 무슨 식사예요. 이럴 거면 나는 그냥 아침을 안 먹는 게 낫지. 이거는 위를 놀리는 꼴밖에 더 안 돼요. 아... 뭘 안 들어갈 건데 미숫가루로만 살짝 적셔줬어? 이러면 네. 위가 더 화가 나. 아... 너 뭐 지금 넣으려는 거 아니야? 어, 뭐야, 근데 뭐야 미숫가루만 들어? 이런 느낌이 놀리는 거지, 위를. 웰컴 드링크.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먹은 다음에 뭔가 본식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네, 웰컴만 하고 끝났다. 어, 그 다음에 뭐 안 들어? 어, 그렇죠. 저는 날 조롱하는 거야? 어, 그렇게 느낄 거야. 장난쳐? 네. 위가 진짜 놀라지 않게 깨웠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자고 있는 위한테 뭘 부었어요. 어, 그리고 깼는데, 그래서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어. 다시 차. 그래서 얼마를 받아요. 맞아요. 네. 심지어 스트레스도 받아. 막 일하고 출근길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렇죠. 대야로 마셔도 웰컴 드링크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뭐라고요? 예, 네, 그거는 관짝에 들어가는 웰컴 드링크 아닙니까? 대야로 마시면. 예. 어 근데 미숫가루 좀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고려 중이에요. 아니 왜냐면 은근히 떨어뜨리긴 아까운 후보라는 생각이 든 게 이제 편리성으로 보면 압도적 1등이거든요. 계란보다도. 그렇죠. 예, 계란보다도. 왜냐면 팍 타서 휘저어서 마시면 끝이기 때문에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거는. 계란은 만드는데 한 7분 정도 소요되잖아요. 휘젓는다? 아니요. 좀 열심히 휘저어야 돼요. 아... 가루가 잘 안 녹기 때문에 제가 또 전직 카페 사장으로서 어. 이런 파우더는 잘 풀어드려야 아, 기분이 좋다고. 그때의 트라우마도 좀 있으시군요. 약간 동그랗게 예. 예, 그 전같이 생긴 전이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그 좀 넓적한 휘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화폐 말씀하신 거예요? 아, 화폐 말고 그 동전같이 생긴 크기로 예, 예. 아, 이거 맞죠, 이거 예. 맞죠. 그걸로 휘저으면 좀 빨리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여기다가 뭔가 건더기를 넣는다. 이러면 뭘 넣으면 좋을까요? 미숫가루예요? 예. 미숫가루 한 잔에 좀 뭔가 약간 너무 드라이하잖아요? 무슨 와인도 아니고. 아, 미숫가루 드라이하다. 바나나? 근데 저는 차라리 미숫가루 마시고 계란 후라이, 아, 삶은 계란. 이거를 두 개 세트로 먹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아, 세트로. 아, 실제로 저희 아빠가 거의 20년 동안 출근하시기 전에 미숫가루랑 계란 후라이를 드시고 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빠는 저희 가족 중에 제일 마르셨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늘 건강한 음식이구나 싶기도 어. 하고. 그렇죠. 미숫가루랑 계란만 먹고 견디셨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슬퍼. 아빠 미안. 아니 그러니까 하루를 견뎠다는 뜻도 되지만 아침을. 그 식욕을 견뎠다는 뜻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영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의 무게를 견뎠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또 해석해버렸네요. 아, 문학적으로. 예. 어, 역시 F여가지고. 예. 자. 아하. 근데 솔직히 맛으로만 보면 땡몬이랑 한식백반을 올리는 게 맞다. 근데 베리발처럼 편리성에서 보면 아침을 누가 그렇게 잘 챙겨 먹냐 하는 거 보면 또 미숫가루랑 삶은 계란이 올라가는 게 맞고. 미숫가루 떨어뜨리는데 동의하겠습니다. 파란 쪽을 또 자르는 중. 오늘 팔 없이 방송하네요. 예. 그러면 미숫가루를 떨어뜨리고. 그래요. 아, 그럼 한식백반을 떨어뜨려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땡모닝 한식백반 삶은 계란입니다. 한식백반을 지금 우승후보로 꼽는 분들이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데. 어, 진짜요? 예.
이걸 떨어뜨리는 쪽으로 고려하시는 이유는 뭐죠? 아니, 아침이라서 저는 점심이면 쌍수들고 환영인데 아침에 한식 백반? 너무 헤비하지 않나요? 물론 아, 저도 헤비하지만 제가 아침 DJ를 할 때 이제 항상 구내식당에서 SBS 구내식당에서 이제 한식 백반을 먹거든요. 어. 굉장히 맛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딱 들어오고 그다음에 가가지고 후라이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아유 그렇게 드세요. 젠틀하게 여쭤보세요. 네. 아유 그래서 더 가져오라 그러고 다른 반찬들도 리필이 가능하고 따뜻한 국 그냥 리필이 가능해서 좋으셨던 거 아니에요? 근데 땡모닝은 이제 저는 땡모닝을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 단점이 네. 일단 그 에그머핀 네. 손에 가루가 많이 묻어요. 네. 그렇겠지만 길거리 토스트도 그렇지. 아, 그 가루는 이렇게 털면 되는 가루인데 땡모닝 에그머핀은 뭔가 하얀 가루가 묻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약간 옷에 묻어요. 네. 물론 이제 먹다가 옷을 이렇게 건드리는가 문제인데 그리고 해시브라운을 주는데 이게 기름이 좀 많은 느낌이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제일 불만인 건 어쨌든 이거는 백반 대비 리필이라든가 뭔가 이 이상 그게 문제구나. 예, 그리고 우리가 햄버거 체인에 들어갈 때 네. 항상 기대하는 기본적인 식욕이 공유 경제 아닙니까? 그리고 감자 프라이 같은 거, 아, 감튀 같은 건 쏟아놓고 쏟아서. 먹는 그 미덕이 있는데 네. 땡모닝은 그런 게 없어요. 네. 서로 각자의 것만. 좀 그래서 좋은데요. 아 그래요? 네. 감자튀김 섞어서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경쟁. 아 왜냐면 저는 햄버거를 먹고 감자튀김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아. 그러니까 이 멀티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좀 초조하고. 오. 긴장되고. 아 그렇구나. 의외로 또 그거는 지키시는구나. 네 그렇죠. 이제 보통은 이제 남자들은 되게 감자튀김부터 공략을 하고 아~ 공유재산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유재산 햄버거는 어차피 아~ 그걸 누가 한 입만 방법이네요. 한 입만 달라고 한 사람 없고 아 그렇죠. 아니 근데 할리갈리 수준 긴장감 그렇죠. 감튀는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럼 질 거예요 여러분? 근데 땡모닝이 좀 안 좋은 게 예. 채소가 들어간 땡모닝 메뉴가 없을 거예요. 토마토만 하나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아. 채소를 먹고 싶다면 또 너무 좀 아 채소가 건강한가? 그래도 건강을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그냥 식욕에만 모든 것을 또 저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걸로 고르지 말자. 네, 저희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도 땡모닝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강으로 찾으면 사실 커피밖에 건질 게 없어요. 아, 네. 아, 공부에 커피 별로 안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커피랑 뭘 같이 먹어야죠. 아, 네네. 네. 그럼 땡모닝. 그래서 땡모닝을 탈락시키겠습니다. 그러면 B조 1위는 그럼 뭘로 할까요? 삶은 계란과 한식 백반. 아, 땡모닝을 뭐야? 탈락. 땡모닝이 탈락이에요? 네. 아, 그래요? 왜요? 아, 저는 제 마음대로 한 거구나, 그러면 결국. 아, 들고 간다고? 아니, 아니. 삐지신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서운해하는 것 같은데. 노. 아, 말씀해보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진짜로. 왜요? 왜요? 한식 백반과 계란. 동의. 아, 괜찮으세요? 예. 오케이, 오케이. 뭘 1위로 할까요? 야, 계란 몇 알이냐는 이거는 옵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트러플 소금이 진짜 저렴하게 요새 잘 나와요. 근데 이런 간단한 음식에 트러플 소금만 찍어 먹어도 뭔가 요리가 된다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아침에 트러플 소금으로 뭔가 성공한 느낌 나잖아요. 완전히 그 아메리칸 스타일? 살짝 뭔가 트러플. 좋습니다. 트러플. 그래서 저는 삶은 계란을 1등으로 하고 싶다. 계란을 1등으로 한다? 네, 저는 그런 어필을. 오, 한식 백반이 2위로 내려간다. 이야, 알겠습니다. 신선한데요? 아, 저도 진짜 요즘은 저는 아침에 구운 계란을 3개씩 먹고 있어요. 예, 소금 찍어서 드세요? 땅콩 버터를 발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땅콩 버터가 엄청 유행하더라고요. 근데 계란이랑 어울려요? 그냥 둘 다 맛있으니까 합치면 무조건 맛있어. 어차피 같이 먹으면 섞이니까. 예, 땅콩 버터를 이상할 것 같은데? 칼로리가 좀 높긴 한데 그 건강한 지방으로 네, 요새 많이 드세요. 100% 땅콩 버터가 되게 좋대요. 맞아요. 맞아요. 설탕 첨가 네. 안 하고. 좋은지 안 좋은지 사실 몸으로 아직 느낀 건 아니고 그냥 입으로만 느끼고 있는데 피넛 버터를 구운 달걀에다가 발라 먹는 거. 달걀은 처음 봐요. 요새 사과에 많이 발라 드시더라고요, 아침에. 맞아요. 사과에도 발라서 먹곤 하는데 사과는 어쨌든 당을 좀 많이 높인다 그래서 달걀에다 발라 먹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 아프. 그 얘기가 맞아요. 사과에다 발라 먹던 거를 트레이너가 사과는 맨 마지막에 드세요라고 해서 근데
땅콩 버터를 빨리 먹고 싶어서 계란에다가 찍어 먹었습니다. 아, 땅콩 버터 좋아하시는구나. 예. 자, 그러면 1위는 삶은 계란, 괜찮으세요? 2위는 한식 백반이어서 이제 4강 매치업. 네. 김밥 대 한식 백반. 이야, 김밥 대 백반. 이거 김밥 대 백반? 예, 우승 더비인데 4강이 미리 보는 그거 같기도 하고. 이건 너무 어렵다. 김밥 대 백반? 빅매치네요. 김밥. 김밥은 어디까지 허용하는 걸 가볼까요? 돈가스 김밥이라든가. 돈가스 김밥 진짜 맛있는데. 기가 막히죠. 그쵸. 제육 김밥. 소세지 김밥 이런 것도 맛있어요. 아꾸지 맛있는데 있어. 소세지가 들어가는데. 오, 원래 김밥에는 원래 소세지가 들어갔는데. 그 뭔가 프랑크 소세지 느낌. 아, 굵은 소세지가. 맞아요. 이야. 담백하니 맛있다. 그 생각을 왜 못했지? 야, 그것도 신박하네요, 그죠? 오, 진짜 맛있어요. 원래 김밥에 당연히 있는 메뉴를 김밥햄이 아닌 거대화하는 거. 아, 그 생각을 못했네. 그 핫도그에도 점보 핫도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커진다고. 야, 김밥 시장은 역시 영원하겠네요. 그러니까 뭘 넣어도 맛있으니까. 뭐든지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강화하고. 예. 자, 그러면 김밥이냐 한식 백반이냐. 미치겠네. 이게 고요수의 격렬함이 또 나오네. 저는 근데 아침 식사니까 김밥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한식 백반보다는 김밥이다. 네. 한식 백반의 약점은 그럼 뭐예요? 아무래도 시간. 아, 차리는 시간과. 네. 구내 식당에서 먹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뭔가 사람이라면 늦잠을 잘 수도 있고. 근데 김밥은 늦잠을 자도 먹을 수 있는데. 아하. 한식 백반은 늦잠을 자면 못 먹는다. 아, 맞죠. 그것은 너무 안타깝지 않나. 그렇죠. 이 한식 백반을 아침에 먹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구내 식당. 군내 식당에 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죠. 회사를 안 다니면 못 가니까. 네. 그 다음에는 엄마가 차려줄 한식 백반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세 번째는 내가 차리는 건지. 내가 차리는 건 되게 힘들고. 엄마도 뭐 소리 지르세요. 거지. 소리 지르세요. 아! 밥을 차려놨다. 아, 네. 나 먹어! 그러는데 이제 조금만 더 자야 되는데. 내가 일어나는 시간을 엄마한테 통제당하는 느낌을 받죠. 그럼 같이 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가면 다 차려놨다고 분명히 내가 잠결에 들었는데. 맞아. 다 안 차려놨지. 밥만 있어요. 밥만 있고. 사실상 내가 차리는 거예요. 내가 반찬 꺼내가지고 이거 담고 숟가락 놓고.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건 사실상. 엄마의 준비 끝났으니까. 네, 다 준비하셨으니까. 네네. 국 떠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 갑자기 생각했는데 그럴 때가 좋았는데. 아, 행복하죠, 사실은. 맞죠. 행복한 얘기죠. 갑자기 생각나네. 예. 근데 김밥은 또 뭐 회사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옆 사람을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건 월드컵이 아니라 세미나다. 엘리트들이 모이는 세미나. 여러분, 무슨 말씀이세요? 돈 주고도 못 참석하는 거예요. 학술회. 그죠? 자, 그러면 김밥 결승 진출? 김밥이 더 저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밥 결승 진출입니다. 자, 아침 메뉴 월드컵. 이제 또 다른 4강. 길거리 토스트 대 삶은 계란입니다. 아, 참. 자, 오늘 푸드포럼 뜨겁네요, 그죠? 너무 어렵다, 생각보다. 푸드포럼을 뭐라고 해야 되지? 패드. 패드. 이거 약자로 뭔가 먹였다도 되고, 그죠? 테드가 아니라 패드. 패드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예. 패드. 예, 패드. 근데 요즘 길거리 토스트 파는 데가 많은가요? 많죠. 아, 예. 그래요? 끊임없이 있죠. 예. 그리고 그게 냄새를 어떤 물질을 거기다 화학적으로 첨가하는 건지 그 냄새가 요즘 지하철도 되게 깊어졌어요. 아. 얕은 역도 있는데 점점 깊어진 느낌이에요. 아. 근데 승강장까지 따라와요. 그 냄새가. 그래서 정말 신기해요. 분명히 그 출입구 밖에 있는 걸 잠깐 봤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 뇌 속에 저 냄새가 계속 재생되는 건가?
우리가 가위 눌린 거를 과학적으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뇌에 있던 게 잘못 이렇게 좀 그렇죠. 수면 패턴이 망가지면서 헛것을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냄새도 약간 자체적으로 좀 생산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너 냄새 나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만 강한가? 뭐 이런 생각. 냄새도 대생긴 줄 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아, 근데 또 코가 크시네요. 그래서 냄새를 더 이렇게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환상통이라고도 하는데 환상향. 환상통. 환상향. 야, 치열하네요. 4강쯤 오니까 저희가 이렇게 무슨 위원회예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게 네. 뭐라고 뭔가 책임감도 느껴지고. 아니, 오라버니는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희 거의 무슨 올해 사자성어 이런 거 내는 교수님들 회의처럼. 지금 거의 마음만은 수능 출제 위원이에요. 아니, 지금 공천 위원이에요. 아, 얘 떨어뜨리자. 뭐 이렇게. 어허, 격조 높은 토론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먹어본 지 오래된 걸 떨어뜨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게 뭐지? 토스트. 예. 토스트를 떨어뜨린다. 토스트를 떨어뜨린다. 달걀이 올라가는 게 맞다. 예. 길거리 토스트가 커피랑 잘 안 어울립니다. 우유랑 잘 어울려요. 맞아요. 아, 이건 추천이네요, 맞아요. 그죠? 떨어뜨리는 얘기. 예. 채팅창에 예리한 분이 옆에 계란이 있어서 저런다고. 아, 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우승시켜야 먹. 여러분 이게 프라이즈. 지금 이거 하나에 지금. 프라이즈가 아니에요. 네. 프라이즈가 아니고 요즘 제가 구운 달걀을 피넛 버터에 찍어서 먹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이게 또. 길거리 토스트 탄단지에 채소까지 포함된 완벽한 아침 식사 아닐까요? 라는 찬성 의견이. 근데 이게 빵이 흥미네. 좀 백미로 만든 빵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호밀빵은 또 안 쓰시죠. 예, 거기 이제 그 휘트 뭐 이런 걸로 하시는다기보다 고급 어휘 나왔네요. 예, 학술회 아니에요? 참. 저보 친알파라고 하시는데 달걀이라고 해주세요. 아, 저도 삶은 계란 올리도록. 삶은 계란의 약점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점이요? 배가 안 찬다. 여러 개를 먹으면 차죠. 아, 네. 이것만 먹으면 좀 물리지 않아요? 계란만 먹으면? 아, 네. 도와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찍어 먹는 거 정도는 허용하지만, 뭐 계란 옆에 갑자기 뭐 다른 맛있는 과일이 있다거나 이런 거 옵션은 못 넣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으로 트러플 소금으로 풍미는 올렸으나 배는 채우지 못하니까.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배를 덜 채우면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아, 그렇죠. 속에서 이제 약간 그 닭트림 이런 것들이 올라오긴 하는데. 냄새가 심하긴 하겠다. 야, 이거는 고심 끝에 계란. 계란으로 갑니까? 이게 뭐라고 이렇게 고민이 되냐. 미치겠네 진짜. 그러면 계란 드시고 출근해서 양치하자. 그렇죠. 나쁘지 않죠. 양치 당연히 하고 가야죠. 원루를 조금 양치로. 지금 다 길에서 먹는 느낌으로.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출근. 죄송해요. 출근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그래.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일주어터 씨가 상상하는 게 다 스트릿 푸드예요. 예. 맞아요. 워킹 푸드.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사원증 걸고. 먹는 것은 길거리 토스트가 어울리겠지만 저희는 보편적으로 삶은 달걀 결승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밥 대 달걀 아주 기본 중의 기본, 근본 중의 근본끼리 맞붙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결승전. 솔직히 결승전은 좀 쉽지 않나요?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약간 김밥 쪽으로 쏠리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티 났나요? 김밥. 좀 뻔한가? 둘 다 완전 식품이죠. 예, 계란도 완전 식품. 김밥도 이제 플레인 김밥으로 가면 완전 식품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뭘 추가 토핑으로 해서 먹느냐. 치즈를 막 두 장 더 넣고. 뭐
새우튀김 같은 걸 넣고 이러면 사실 김밥도 건강한 아침 식사에서 벗어나는 건데 딱 한 줄만 먹는다. 근데 김밥도 키토 김밥이 요새 많이 나와요. 아 그렇죠. 네. 계란김 지단 김밥. 어, 네 지단 김밥도 있고 뭐 두부피로 대신하는 김밥도 있고 양배추로 대신하는 김밥도 팔고 이래서 선택지가 더 훨씬 많지 않을까. 어 생각해 보니까 지단 김밥 계란이 들어가면 사실 이건 단일화네요. 그렇죠? 어. 막판 단일화가 극적으로. 네,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 아 그러네. 네, 여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완전 식품을 김밥이 품고 있기 때문에 김밥으로 가는 건가요? 계란말이 김밥. 아 그래서 토스트를 올렸어야 됐다고. 아 대결 차원에서는. 그것도 그렇네. 계란이 여기서 바로 흡수 통합이 되네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좀 빨리 했었어야 돼. 이게 다 사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첫 월드컵이니까. 예예. 예. 오늘은 단일화에 당한 걸로. 그렇죠. 예 합당에 당해버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백반이 나왔을까? 맛있는 건 백반인데. 전 진짜 스트릿푸드로 생각한 것 같아요. 아, 편의성을 네, 많이 먹고. 네. 근데 그거 고려해야 돼요, 아침 메뉴. 점심 메뉴면 모르겠는데. 그냥 마트컵이 아니니까. 그냥 뭘 골라서 먹겠습니까 하면 뭐 그냥 무조건 백반이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니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어, 뭐 고르실 거예요? 그냥 고르라고 하면. 전체 중이요? 네. 아, 저 고민한다고. 땡몬. 진짜. 아, 고, 뭐. 뭐 교포세요? 땡몬이에게 남길 게 있니? 땡몬이가 안 남겨요. 어. 오, 햄버거 하나는 다 드세요? 네. 감자튀김은 다 못 먹죠, 근데 세트로 시키면. 컨디션이 좋으면 다 먹. 라지를 시키니? 아니. 바로 대답한다. 아니요. 라지 시키니 아니요. 난 라지 아닌 걸 맥도날드에서 시켜본 기억이 진짜 언젠지 모르겠는데. 저는 라지를 안 시키고 그냥 세트 시킨 다음에 스낵랩을 하나 추가해요. 스낵랩 뭐예요? 그 조그만 먹는 거. 어. 그 소세지 스낵랩 한번 드셔보세요. 어. 저는 치킨 텐더. 위기 이제 팽팽한 대치 상태일 때 빼작가 의견 한번 주는 걸로. 네. 네.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대치가 안 될 것 같은데. 합당이 쉽게 되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현성재 텐 아침 메뉴 월드컵을 오늘 일주어터님과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우승 일주어터님이 발표해 주시죠. 아침 메뉴 월드컵. 대망의 1위는 바로 김밥입니다. 와. 어쨌든 장군감 같았나요? 어, 약간 지금은 어 손동작까지 가지고 북한 장군 같았어요. 인민군 같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톤을 못 잡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어, 아 전용준 캐스터 느낌 났어요. 바로. 아, 재밌네. 바로 네네. 하는 게. 예. 자, 좋습니다. 어, 뭐 사실 저도 이의 없습니다. 뭐 다 맛있고요. 아, 모두 다 행복한 메뉴죠. 맞아요. 하지만 그중에서 김밥을 1픽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어, 소개된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치킨 식스팩 교환권을 보내드리고요. 토요일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서 어, 먹방 음식 관련 주제 추천도 받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먹방 월드컵 첫 시간 어떠셨습니까? 어 사실 저희가 좀 첨예한 대립을 하면서 토론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좀 잘 맞았다. 아, 네, 입맛이 좀 잘 맞는 편이다. 확실히 소화비만과 유화비만은 다르다라는 걸 느끼고 갑니다. 그렇죠. 지금은 사실 톨레랑스가 좀 강하고 먹보들이 그래요. 근데 그거 아시죠? 하마들이 무서워질 때는 악어도 두동강 내고 진짜 다 썰어버려요. 예예. 예. 네, 그래서 한번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예. 예 지금은 은한매 같지만. 아, 근데 예. 저희 뭔가 좀 하마상이다, 둘 다. 제가 딱 그, 아, 얘기는 한 적 없어요. 근데 왜냐면 놀릴까봐. 근데 항상 저는 살면서
가장 닮은 동물이 뭘까? 외견 말고 성격 하마 같다. 예, 제 영역으로만 안 들어오면 썰지 않는다. 네. 예. 하마스라고 하신 분 있네요.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자, 일조터님은 아쉽지만 한 달 뒤에 더 맛있는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 기다리신다 벌써. 아쉽다. 아, 나 이 정도 예상했는데. 골대녀에서 잘 맞았잖아요. 접점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럼 하나씩 먹을까요? 감동네. 아니, 바깥에서 이렇게 대립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열심히 싸우고 맞아요. 지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왔는데 너무 잘 맞아. 내가 이길 생각이 별로 없어. 맞아요, 맞아요. 아, 아이템 접었습니다. 뭐? 아, 안 되세요? 아, 네, 저 괜찮아요. 아, 요즘 다이어트 중이시니까. 다이어트는 아닌데 요새 진짜 좀 빼고 있어요. 저도 저녁으로 두부랑 구운 달걀만 먹었어요. 이거 추가하네요. 네? 하나 정도야 뭐. 구운 달걀 몇 개 먹었어요? 하나. 오, 진짜 너무 조금 먹었네. 두부를 많이 먹었어. 두부를 너무 많이 먹었어. 뭐 허벅지 꺾어. 두부 거의 출소한 것처럼 먹었어. 근데 술 3명 출소한 분 먹었어. 술 좋아하시죠? 아니 아니. 그래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먹어. 술 좀 술... 먹는 스타일은 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체중계 놓고 오빠도 몇 킬로입니다 하면서 시작해야 돼. 저희끼리 회의 때에서 박살을 냈는데 일부러 들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 아,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안 통해. 근데 뭐 얼굴에 티 나시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여기서 회의 때 뭉갰구나라고. 당연히 뭉개지. 사진 찍을까요? 가면 되나요? 네. 찍어드려야지. 부분도 찍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필름 비싸지 않아요? 맞아, 필름 비싸요. 그렇죠. 잘 파는 데도 없고. 일단 그냥 막 보이면 쟁여놓는 편이에요. 와, 이런 것도 봐. 무승이 김밥이지? 네. 잠시만요. 피곤하시죠, 이제? 네. 힘드시죠? 아침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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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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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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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안 드시고 가셨으니 내가 먹어야겠지. 먹을 거니 당연히. 예은이 먹을 거니? 너 안 먹을 거지? 먹을 먹을 건데요? 라고 하면 먹어. 안 먹어요. 까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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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까준대요. 겁나 싫지. 나 너무 싫은데. 소금을 많이 묻혀줄게. 천연 소금. 껍질이 아니고 껍데기. 돼지는 껍질, 거북이 껍데기, 등껍데기. 기준이 뭐냐?
딱딱하면 껍데기고 약간 말랑말랑하면 껍질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조개, 껍데기. 조개, 껍질 묶어. 이건 틀린 거죠? 예. 뭘 밟고 넘어졌어요? 바나나. 뭐겠습니까? 껍질.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언어는 예, 원칙이 없다. 예, 자꾸 뭐 이 약 물고 자네라고 우겼다라고 하지만 저는 언어는 통일안이 필요하다. 예, 뭐든 다수가 어느 쪽이냐를 보면 되는 거다. 모두가 싸내려고 한다? 그러면 자네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FC 온라인도 싸내로 가고요. 덥다 근데. 그지? 네, 그러게요. 이제 봄이 왔나 봐. 아, 태국 원정 이겨야 되는데 진짜. 태국 홈 경기가 되게 세요. 물론 당연히 이긴다는 쪽에 걸겠지만 가능성은. 감독이 또 약간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에서 어느 정도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전술적인 부분을 공략하는 방법을 금방 다들 파악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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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인. 네, 오빠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래, 오랜만이다. 여기 추운 데서 왔니? 네? 추운 데서 왔니? 코빨개요? 아니, 핫팩 갖고 오길래. 아, 네, 좀 추워요. 항상 손이 시려요. 아직도 비 오나요? 비 멈췄어요. 대타 선물. 어머머머. 그때 대타 선물을 사는 주지 않았어요? 아, 나 뭐야, 그거? 나 그건 줄 알았어요. 겨드랑이 부르는 거. 데오드란트인 줄 알았어. 아, 헤어 퍼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이레도에 지분 있으신가? 응? 힘들어요, 그냥. 안 들어도 돼. 감사해, 오빠. 데오드란트 아닙니다. 근데 뭔가 좀 성분이 다르겠죠? 향수랑 향만 똑같고. 머리에 뿌리는 거. 그 카타르 그분이 영어로 얘기해줘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거를 꼭 머리에만 뿌리진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냥 스프레이형 향수처럼 써도 된다. 아, 그래요? 오, 좋은데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는 네. 그냥 이렇게 아, 미스트처럼요? 너무 얼굴에 뿌렸나? 아니요. 이렇게 아, 이렇게 몸에 뿌릴 수 있게. 좋은데? 잘 지냈어? 저요? 얼마만에 온 거야? 저 한 달. 한 달? 근데 이제 저번에 2주치 걸 녹음하고 가서 아마 부재는 3주인가?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 먹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예인이에게 박수 쳐드려야죠. 새로운 멤버 다리까지 놔줬으니까.
그럼 지금 누구 하다 갔어요? 지영 언니 하다 간 거예요? 아까 했어, 아까. 7시에. 아, 일주어터님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 따로? 아, 우리 이름도 써줄게. 유지혜 타고, 정예인 타고, 김지영. 어, 약간... 어, 좀... 올림라인이네. 올림라인? 지영이는 올림라인은 아니죠. 그쵸? 지영이는... 예인라인. 예인라인. 어, 저도 라인 된 거예요, 이제? 오. 뭐 라인 있어. 네, 너무 그 잘 된 것 같아요. 언니 목소리가 엄청 예쁘잖아요, 지영 언니. 목소리가 이제 너무 여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마음껏 그 네. 너네들한테 하는 것처럼 해도 되나. 아, 진짜? 약간 조심스럽게 치더라고. 아, 약간 지켜줘야 될 것 뭐, 같은. 뭐라고 이제 전승력 써놓고 반응 보는 것 같아. 좋아하네? 아, 약간 지영 언니가 읽으면 다 좀 이렇게 순화되지 않나요? 언니 이게 말투나 목소리가 너무 그치? 예뻐서. 이분들도 지금 빨리 하대하고 싶어 죽겠는데. 쳐놓고 오, 아... 괜찮대. 뭐 이러는 거지. 아, 청취자분들. 밀수 써놓고, 어? 놀래나? 이렇게. 왜 어쩌다 밀수를 써? 간 보는 거 있어. 아니, 아까 뭐 이제 영양제를 해외에서 사온다. 아, 네네. 그랬으니까. 막 도핑 좋아하잖아요, 지영 언니. 뭐 하다 왔니 오늘? 네, 오늘 앞에 행사들이 좀 많아가지고 다녀왔습니다. 비 맞은 거 아니지? 아니, 방금 향수 뿌렸잖아요. 향수를 젖을 만큼 뿌렸어? 저 젖었어요? 아니구나. 아니에요. 약간 기름 졌어요? 아니 아니야. 근데 약간 저 아직 나이가 어리긴 하잖아요. 27살인데 좀 체질이 바뀌는 것 같아요. 원래 저 머리가 진짜 기름이 잘 안 졌거든요. 근데 기름져 보이죠? 그럼 기름이 진 거예요. 아니 그 느낌은 아니고 지금 뭐라 하면 수습해봐요. 딜을 조금 맞으면 그러니까 푹 맞은 게 아니라 네. 미역이 됐다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맞은 다음에 마르는 단계에 약간 그 건조함이 느껴져서 그래요? 피를 그러니까, 맞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건조해질 때 여자들은 요 밑에 부분 머리부터 건조해지잖아. 아 그쵸 여기가 네. 더 아니죠. 헬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로 물기가 점점 더 가죠 선생님. 아니 내 지혜가 딱 항상 머리 감고 와가지고 지현님 뽀송이요. 어, 다 안 말리고 와가지고 머리 항상 저요. 미역지혜잖아. 저 머리 아침에 감았죠 샵에서. 나도 똑같이 샵에서 아침에 감았는데 왜? 여자들은 샵에서 감어. 저는 샵에서 감아요. 전 둘 그 감을 때 있고 안 감을 때 있고 전날 안 감고 자면 샵에서. 난 머리 자르러 갈 때도 감고 가는데 바로 앉으려고. 근데 저도 바로 감. 저도. 근데 거의... 원래 커팅할 때 머리가 젖어 있어야 되지 않았니? 그래서 이렇게 뿌여 북북북북. 아 말린 머리에. 이제 곧 끊길 거지. 곧 끊깁니다, 여러분. 꽉 잡으세요. 꽉 잡으면 덜 끊기나요? 그러니까. 마음을 잡아. 이게 여기서 끊겨. 키보드 꽉 잡아. 프로그램은 살아있기 때문에 유튜브로는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꺼졌다고 해도 말해주시면 네. 아, 오케이. 얘네들이 뭐 꺼졌다고 바로 쌍욕하겠어요? 응? 쌍욕 구간 여기잖아. 생방송으로 걸어갈 때. 아니 여기까지 조심해야 돼. 맞아 여기 반경 여기 한 틀자마자 이 유리 구간부터였는데 꺼지자마자 쌍욕하는 건 용구경밖에 없어. 용구경? 응? 인스타에 쌍수한 거 진짜예요? 어? 진짜로? 오잉? 진짜? 올렸어? 어. 아 진짜? 잠깐만. 용구 오빠 인스타 뭔데? 그렇게 말렸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말렸. 정용. 말리니까 쌍욕했잖아. 이 사람? 이 사람? 내 눈인데 뭐 내 눈이냐? 이러니까. 네 눈깔이야? 와, 그 멋있다. 아, 아직 결과물은 안 나오고. 흑연한 없는 것 같은데요? 덮어놨잖아 지금. 오빠가 한쪽만 쌍꺼풀 있다고 뭐. 오빠 안검화를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구나. 그냥 정말 미용 목적으로. 아 한쪽만 쌍꺼풀 있으시네. 늙어서 그래. 늙어서. 왼쪽 눈은 없고.
늙어서 한쪽만 쌍꺼풀이 좋아지고. 아. 그러니까 되게 슬픈 질문이지. 왜 한 거지? 이런 거 있잖아. 왜 했어요? 그래서 연예인인데. 아니 얼굴로 이렇게 먹고 사시는 분이 아니니까. 아 영국 형이 얼굴 먹고 사는 사람 아니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어 영국 형 얼굴 무슬모 얼굴이다? 하나요, 무슬모 얼굴이다? 아니 어디서 가서 이거 쓸모는 있겠죠. 이거 박제해서 쇼츠로 해주세요. 여러분 생방송 와, 봐요. 얼굴로 먹고 살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 아 제2의 인생. 이거 폰 누구 거야? 아 저 핸드폰 바꿔서 제 건지 몰랐어요.